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의 꽃, 상고대를 보기 위해서 무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등산 산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 진입 부분입니다. 보통은 여기다 유료 주차를 하고 스타링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래 눈이 쌓여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걸어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아주 조심히. 좋아, 좋아. 오늘 무등산 겨울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길 끝에 보이는 곳이 늦제 쉼터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 눈이 조금씩 쌓여있더라고요. 여기는 너덜공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조금 한 200m 정도 앞에 너덜공 약수터가 보일 겁니다. 여기는 중머리째 정상입니다. 산장 입구 주차장에서 1시간 15분 정도 걸어가지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온병에 싸들고 온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점입니다. 조금 뭐 난코스라고 하면 여기는 장불제 입구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안내판에 보시는 것처럼 광주천 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25년 정도를 이 약수물을 마셔왔는데, 이만큼 맛있는 약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곳을 지나치게 되시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은 장불제 입구 근처입니다. 장불제 입구부터는 상고대가 멋지게 피어 있었고요. 장불제 정상에서 점심 식사를 칼바람 맞아가면서 맛나게 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장불제에서부터는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를 바꿨었는데 너무 멋이 없죠? 여기는 입석대 밑쪽입니다. 밑쪽 전망대인데 입석대를 가장 멋지게 볼수 있는 곳이죠. 아까 오전에 밑에서 볼때
그 상고대가 많이 보였었는데 날씨가 해가 떠버리니까 상고대가 사라져버렸네요. 아쉽네요. 참 입석대 그 아래 있는 모습이 장관인데 이 카메라에 그 느낌을 참 담을 수 없는 게 참 흠이네요. 눈으로 보는 것과 예, 영상을 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불제에서부터 입석대를 향하는 도중에 그때부터 모자를 좀 바꿨었는데 좀 저한테 잘 안 어울리는지 인물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저를 보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자연 환기를 봐주십시오. 지금 위치는 무등산 서석대 정상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천왕봉이에요. 무등산 천왕봉. 그리고 현재 보이는 것은 서석대 표지석. 그런데 멀리 보이는 천왕봉 정상의 모습이 꼭 유화의 한 폭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석대 정상에서 산 정상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감상한 후에 저는 광석대로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석대로 내려가는 길에 길 양쪽에 지금 보여지는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이 상고대 모습은 참 너무나 멋집니다. 겨울 왕국에 가본다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어쩌면 수분이 얼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까 싶네요. 제가 겨울 산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대라는 이 아름다운 절경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좀 추위와 또 산행의 오르막길의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이것을 보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